이게 옛날 시청사였나봐요. 라트하우스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지금 시청사 됐죠. 지금이요? 지금 시청사나요? 아, 그쪽 못 가봤네. 지금 그 시청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가 보네. 몇 년 만에, 거의 한 5년, 6년 만에 와봤더니 새로운 것 같아. 만나셨어요. 여기보다 제일 좋은 데가 저는 뉘렌베르크. 그 다음에 좀 더 여기서 기차 타고 3, 40분 가면은 짤츠부르크 있어요. 짤츠부르크 진짜 볼만해요. 거기 가면은 캐슬 있는데, 거기가 오스트리아 그, 누구죠? 여기 볼프강 아마데우스가 태어난 장소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차르트 생가 뭐 쫙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아, 저희 이제 그 패키지 여행 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네, 내일 갑니다. 아, 네. 저는 혼자 왔어요. 아, 저는 네. 항상 혼자 돌아다니니까. 아, 어디 사시는? 어디 지역에 사시는? 저요? 일 저기 전 그 일산 살다가 지금 김포. 일산. 어디 사세요? 아, 저희 경, 전라남도 강주. 아, 강주라고. 강주. 아, 전라도 반갑습니다. 강주.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들어가세요. 예, 예. 즐거운 네.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 저기 아줌마가, 아가씨가 담배를 피나? 아닌데? 어우, 어미씨.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아저씨들. 독일 사람들의 제일 문제는 담배를 이빨 펴댄다는 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